한나라 말이여, 위한호 삼국 시절에 황후 유약하고 군도 병기한 뒤 한용하다 조명덕은 천자를 가칭하여 천하를 엿보았고, 범남타 손중모난 강하여 험고 믿고 제업을 맹심하며, 창의 헐사 유현덕은 총사를 돌아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중간이 국립하고 정족이 삼분월세, 모사는 운집이오 명장은 봉기로다. 국이모사 정욱 순유 순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 장소 제갈근과 경천 위지 무궁조와 잘긴들 아니허랴. 그때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하는데, 도원이 부대인곡 한나라 탁현이라 누상촌 봄이 들어 붉은 안개 비전하고 반도화 흐르는 안물 아침 노래물 들었다 제단 너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백마잡어 제 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음행을 정하는 뒤 유현덕으로 장형 삼고 관운정은 중형이요 장입덕 아우대야 몸은 비록 삼인이나 마음은 한 가지라 유관장 형제난 같은 연월 한날 한시에 죽기로서 맹약하고 피 끓는 구국 중심 구원 결이 이루었구나 한 마리 부르나야 풍진이 뒤끓는다 방건적을 평난하니 동타이기 일어나고 동탕단을 평정하니 이과이긴 나노을 짓고 이과걸 경정한 후 난세간웅 조화만은 협천자 횡포거고 재간갈염 손중보난 강동을 웅거하여 부국 강평을 자랑한다